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6편, 시편 86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의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의 주를 우러러 보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니 주의 행하신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아멘. 화무십일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무십일웅.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열흘을 못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곤불십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곤불십년. 아무리 그 권세가 아주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라 할지라도 10년을 못 간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요즘은 한국에는 상무 한 달간 라면 3분이라고 하는 용어가 또 새로 생겼어요. 어느 회사에 아주 진급을 했어요. 상무로 진급을 했는데 외국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라면을 아마 비행기 안에서 신청을 했는가 봐요. 근데 라면이 좀 설익었는지 어쨌든지 마음에 안 들어서 라면 가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승무원하고 시비를 걸면서 비행기 안이 소란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임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무궁하도록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니라. 꽃은 말라. 아무리 이뻐도 예뻐도 꽃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모든 영광이 풀이 꽃과 같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쁨도 한순간이라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행복도 바로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역시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기쁨,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영혼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그러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바로 내 영혼 속에 기쁨을 주실 유일한 분이 누구냐? 내 영혼 속에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주시니 그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영혼에 참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이고 신령한 세계에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참으로 기쁠 때에 진정한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 있었던 것도 그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떠날 것인가? 정말 천사의 얼굴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어두운 얼굴을 갖고 이 땅을 떠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기쁘기 때문에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노라. 그 순간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맞아 죽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이지만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
오늘 우리가 첫째 5절에 보면은 사주의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내 죄가 용서받을 때에 참으로 기쁨, 참으로 평안함이 있고 여기에 자유함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너 사죄의 은혜를 받았어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 사죄의 은총을 받고 오늘도 참 평안과 그리고 참 자유함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어느 분이 복음성가를 쳐서 그게 한때 유행을 했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자기는 1절밖에 안 졌대요. 작사를 1절밖에 안 했는데 오늘 보니까 누가 2절을 붙여놨더래요. 거기다가 그 예배드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작사 작곡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2절을 붙여놨더래요. 보니까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아마 남자가 붙인 것 같더래요. 이번에는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붙드셨네. 그리고 또 몇 개월 지나 보니까 누가 또 3절을 붙여놨더래요. 거기다 이번에는 여자가 붙인 것 같더래요. 고멜이 나오는 거예요. 그 타락한 고멜 이름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음탕한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 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다윗이 경험을 하고 쓴 시입니다. 다윗은 죄 중에 사는 동안 막 고통스러웠어요. 내 뼈가 진에게 마르는 것을 고통을 경험했어요. 기뻐도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마음으로 사는 것, 자유인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내 마음에 기쁨이 원천이 바로 죄 용서함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본문의 시를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 사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참 좋은 분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그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막히게 됩니다.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사죄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면 사탄이 우리를 자꾸 참소를 해요. 너 며칠 날
언제 어디서 너 무슨 죄를 졌잖아.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내 영혼에 묶이게 돼. 영적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역사하는 이 법이 잘 가동되지 못합니다.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 그러고도 네가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내가 기도가 응답될 줄로 네가 믿어? 천만의 말씀. 자꾸 우리를 정죄를 합니다. 이 마귀가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죄의 조건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은 사탄의 참소를 우리가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물러가! 이렇게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운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성령과 함께 교통하는 지성소까지 들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은혜의 법이 가동되는 겁니다. 은혜의 역사가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참 어렵게 느껴지지만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능히 다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해서 큰 점을 회개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타성화된 것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없는 삶의 방식,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역사로 움직이지 아니한 것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이 죽은 행실들, 이런 죽은 행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진보적으로 영적으로 진보하기 위해서도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그건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가 믿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회개가 전제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성도가 믿음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그러한 자복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내 속에 옛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옛사람의 속성이 혈과 육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귀로 들려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내 심령이 오염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이 오염된 쓰레기들을 지속적으로 뽑아줘야 됩니다. 오염된 쓰레기들을 지속적으로 처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팔복심령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마음이 어두워지면 이 유리창과 같아서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유리창에 때가 많이 끼면은 물질이 잘 안 보여요. 물체가.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이 청결해지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이 청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동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목사님은 능력이 일어나는데 저도 목회하면서 참 능력 달라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내가 능력을 받아야 정말 우리 성도들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능력 달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 아 그분은 대화를 해보니까 능력 달라는 기도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대. 다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눈물자국이 없는 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물자국으로 그렇게 울면서 회개를 했대요. 7년간이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심령이 회개하고 회개하고 청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내 심령이 거룩해지니까 구하지도 않은 능력을 그냥 부어주시더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심령에 회개하고 회개하고 청결해지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능력도 주셔요. 알렐루야. 주님의 기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사도행전적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꽃씨를 심어도 심지도 않은 뿌리지도 않은 잡초가 날라와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뽑아줘야 내 마음의 옥토 심령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좋은 씨가 떨어지면은 말씀에 떨어지기만 하면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자, 우리의 옛 성품이 계속 뽑아지고 소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가동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영적 처리를 위해서, 영적인 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첫째는 죄에 대한 발견과 인식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헌법으로 정한다고 해서 죄가 되고 죄가 아니고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변함없는 가감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니고 옛날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죄가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아 이건 죄로구나.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진리의 빛이 빛되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비춰주어 보니까 아 이건 죄로구나. 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겉뿐만 아니라 결과와 동기와 모든 태도가 주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탕제의 고백처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죄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면은 그 다음은 더욱 갈망이 생겨요. 그것은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세월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내 힘으로는 출애굽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출애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출애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는구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영적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령의 시스템에 대해서 구축되면은 죄가 들어와도 이것을 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게 주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옛날에는 무슨 소리 들어도 속에서 막 어떤 상처가 일어나고 내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구축이 돼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영적 질서가 흔들리지 않아. 오히려 그런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더라도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창세기 5장 22절의 말씀처럼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기도원 원장이 어느 날 우리 교회 와서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주님이 내가 너에게 눈을 열어주고 심령을 열어주어서 보게 할 테니까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보라 그러시더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심령, 저 사람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그 심령을 열어주셔서 네가 지금 그걸 보라고 하시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보여주시더래. 그런데 그 심령들을 열어서 보여주시더래.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런데 300명 가운데 주님이 받으시는 그 심령 7명이더래. 7명. 심각한 겁니다. 교회 나왔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해서 하나님의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령들을 보니까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 딴 생각을 하고 있더래. 그 심령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결혼식에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약속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애들을 생각 자녀들을 생각하고 그런데 6명을 받았는데 한 분이 늦게 와서 하나님 내가 지각을 해서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심령까지 하나님이 받으셔서 7명이더래. 3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그 심령들을 보여주시는데 7명의 예배만 받으시더래. 자기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요. 그저 교회에 나와서 찬송가 부르고 말씀 듣고 그러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예배하기가 쉬워요. 이게 바로 가인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납되지 아니하는 예배자가 드리는 헌금, 봉사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1차적으로 그 심령을 받으시고 그 예배자를 존재를 받으신 다음에 그가 드리는 예배도 헌신도 봉사도 하나님이 열납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 처음 떨리는 마음으로 눈물 뿌려가면서 드렸던 그 처음 믿은 그 시간 그 예배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강단에 써가지고 여러분 20년 목회했으면 웬만하면 말씀이 잘 나옵니다. 그죠? 조금 준비하면 그때마다 내가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가슴이 떨리더라고. 아, 목사가 설교한다고 다 은혜가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늘 새롭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목사도 설교하면서 설교를 하지만 나도 예배자잖아. 하나님 나도 예배자로서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드리는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중에 하나님께 발견되는 우리의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해도 헌신과 봉사를 할 때도 사람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이제는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별 크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일을 한다고 우리가 다 좋은 얘기를 듣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안 좋은 얘기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받고 칭찬받으면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분이 저한테 강대상에서 하지 못한 얘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해주셨어요. 식사하면서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참 죄송스러운 말이지만은 영광 받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잘한다, 그런 얘기 내가 천국 가서 보니까 그거 상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식사하면서, 그러니 목사님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저 사명적으로 목회 잘 감당하시다가 이 다음에 저하고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제가 선교지에 가면서 막 어떤 선교사님은 막 자기를 이렇게 막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막 과장하고 드러내고 여기저기 띄우고 보내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아내하고 그거 하지 말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저 우리가 선교하러 여기까지 왔잖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 우리 원래 사명과 원래 초심을 우리 잃지 말자. 제가 그래서 별로 그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가 원하면은 드러내지만은 원치 않으면은 제가 안 합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충격적으로 받았거든요. 목사님 너무 영광받지 마. 하늘의 상을 잃어버려. 기억하시든지 사람들의 기억을 안 해주든지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줄로 알고 오늘 그러니까 교회 생활할 수 있기를,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증거를 해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갈 길에 있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곧 은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적 생애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다니엘처럼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아, 이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왕의 조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주 앞에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영적 질서가 흔들리지 않아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해. 그래서 정말 불안한 그러한 조서에, 두려움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지만은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의 사도 행정적인 능력과 표적도 주셔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곧 그들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받으리라. 이러한 사도행전적인 표적과 기적도 내가 경험하며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일들은 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채워졌기 때문에, 하늘의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하늘의 기능이 나타나는 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기능이 드러나고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고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의 이 시대, 바로 하나님의 찾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영적 기쁨을 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내 영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내 영혼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세우신 주님 세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때마다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성규 목사님 돌아오는 날까지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이제 내일 돌아오시게 됩니다. 순간순간 시간시간마다 주의 영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존귀하신 사랑하심과 부에사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세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